친구 하트. 따스한 아침, 저기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하나하나. 너희 왔구나.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 이건 스마트 패드라는 거야. 이렇게 너희 몸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길도 알려줘. 게다가 언제든 너희랑 연락도 할 수 있어. 우와! 멋지다! 어? 어? 이건 정말 보고 싶던 뮤지컬인데? 바로 내일이잖아! 어쩌지? 어쩌긴요. 다녀오면 되죠. 맞아요. 요새 계속 일만 하셨잖아요. 그럼 정비소가 비게 되는데. 에이, 하루 정도 어때요? 하긴. 그럼 내일 하루만 나갔다 올게. 이곳은 자동차 전시장이에요. 새내기 자동차들이 함께 지낼 가족을 만나는 곳이랍니다. 오늘 막 면허 시험을 마친 꼬마 자동차 하트도 함께 지낼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난 어떤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까? 넌 자리가 많으니까 식구가 많은 가족이 데려가지 않을까? 그럼 넌 어떤 길이든 잘 가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울리겠다. 그래? 넌 멋있으니까 넌처럼 잘생긴 사람을 만나겠지? 뭐? 그럼 얘들아, 난 어떤 사람이 데려갈까? 너는... 아, 그게... 하긴,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으니까... 우와! 이제 우리도 자동차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멋진 차가 있으면 좋겠다. 저기 사람들이 온다. 나한테 오잖아. 엄마, 이 차는 어때요? 넌 자리가 두 개밖에 없니? 네. 우린 자리가 많은 차가 필요한데. 여보, 이 차라면 우리 가족이 전부 탈 수 있겠어. 어때? 어머, 저도 좋아요. 그럼 우리 차가 되어줄래? 물론이죠. 좋겠다. 이야, 너 정말 튼튼하게 생겼구나. 나랑 같이 갈래? 넌 우리랑 딱 어울리겠는데? 그럼 갈까? 네. 나만 남았잖아. 어머, 혼자 타기에 크기는 딱 맞아 보이는데. 하지만 색이 마음에 안 드네. 예쁜 색이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하트만 함께 지낼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나도 가족이 생기면 좋겠다. 다음 날 하나는 뮤지컬을 보러 시내에 나왔어요. 우와, 오늘 진짜 예뻐요. 그래? 고마워. 그럼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네, 재미있게 보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잠깐 쇼핑이나 할까? 오늘은 아무도 안 오네.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밖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좀 낫다. 와, 시내를 달려보는 건 짱이야. 똑바로 가야지, 위험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하지? 일단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위험해! 반대로 들어오면 어떡해? 여긴 이쪽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엄마! 어떡해. 얘, 무슨 일이니? 그게 제가 골목에 잘못 들어와서. 그렇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와, 정말 예쁘다. 옷도 핑크색이네.
하지만 색이 마음에 안 드네. 나도 저런 핑크색이었다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어? 공연 시작하겠다. 그럼 난 갈게. 안녕. 아쉽다.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꼬마 버스 타요! 와, 진짜 재밌는걸. 역시 보러 오길 잘했어. 그럼 이제 돌아갈까? 어? 이상하다. 누가 있던 것 같은데? 너였구나? 넌 아까 그 아이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게... 사실 아까 언니가 멋져 보여서요. 저도 모르게 그만 따라와 버렸어요. 뭐? 반가워. 난 하나라고 해. 전 하트예요. 예쁜 이름이네. 그나저나 넌 집이 어디니? 전 아직 집이 없어요. 함께 지낼 가족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랬구나. 어? 하나 누나, 저 타요예요. 타요? 무슨 일이니? 타이어가 고장났나 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잠깐만 기다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여보세요? 토토, 타요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출동할 수 있니? 저 옆도시인데요. 뭐? 옆도시에 있다고? 그럼 너무 늦는데. 내가 직접 가야겠어. 먼저 타이어부터 사야겠다. 자, 택시! 급한데 다리까지 가주겠니? 하지만 제 짐칸에 그렇게 큰 타이어는 실을 수 없어요. 뭐? 죄송해요. 어떡하지? 이러다 늦겠어. 저기, 하나 언니. 어? 전 뒷좌석이 없어서 타이어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 길이 너무 막히잖아. 아, 이걸로 빠른 길을 찾아야겠다. 가장 빠른 길을 찾겠습니다. 좋았어. 어? 전원이 부족합니다. 와, 안 돼. 꺼져버렸잖아. 아, 어쩌지? 하나 언니. 어? 운전대 옆에 패드를 꽂아보세요. 운전대 옆에? 어디?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 그럼 출발합니다. 우와, 하트! 시내엔 오늘 처음 나왔다면서? 어쩜 이렇게 잘 달리니? 전 그냥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달리는 거예요. 저랑 스마트 패드는 생각이 연결되거든요. 우와, 대단한데? 하트 덕분에 빨리 도착한 하나는 타이어의 타이어를 고쳐주었어요. 자, 하나 언니는 정비사였구나. 예쁜 옷이 지저분해지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다 됐다. 고마워요, 하나 누나. 뭘, 이게 다 하트 덕분이지. 네? 하트가 네 타이어를 싣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거든. 우와, 정말 고마워. 나도 정말 고마웠어, 하트. 네? 아니, 뭐... 어? 그런데 여긴 왜 이러니? 이건 아까 낮에 다친 건데. 그럼 내가 금방 다시 칠해줄게. 같이 정비소로 가자. 네?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그럼 꼭 칠해주셨으면 하는 색이 있는데. 자, 다 됐다. 우와! 정말 예쁘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사실 저도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입은 옷이랑 같은 핑크색으로 칠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하긴 오늘 하나 누나가 예쁘긴 해. 맞아,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야. 뭐 그럼 평소엔 어떤데? 이제 하나 언니랑도 헤어질 시간이구나. 저기 하트. 네? 너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지? 혹시 괜찮으면 우리 가족이 돼주지 않을래? 네? 오늘처럼 위급할 때 항상 곁에 있어줄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더라고. 하지만 전 몸집도 작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 무슨 소리? 오늘도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하나 언니. 그럼 우리 가족이 되어주는 거지? 네, 물론이죠. 야호! 정말 환영해. 하나와 꼬마 버스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하트. 우리는 한 가족. 버스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와, 잘 잤다. 오늘이 차고지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네. 뭔가 설렌다. 하트! 얘들아! 지금 정비소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응! 이게 그 선물이구나? 하나 누나! 시리투! 얘들아! 잘 잤니? 네! 마침 잘 왔어, 하트. 자, 짜잔! 우와! 예쁘다! 그게 뭐예요? 하트가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우와! 정말 고마워요!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예뻐! 고마워! 가족이 된 선물이라니! 정말 감동이야! 하나니! 저도 달아주면 안 돼요? 정말 예쁜데! 미안하지만 사이렌을 달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 하트도 급히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만 달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실망하지 말, 아니야.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야. 뭐라고? 치, 난 저런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럼 이제 하트한테 차고지 구경을 시켜줘야 하는데 누가 할래? 아, 저요?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얘들아. 하트, 그럼 일단 세차장부터 볼래? 응? 가니? 혼자 치사하기 그러기야? 아니, 그게... 다들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결국 꼬마 버스들은 다 같이 차고지를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여긴 세차장이야. 우와!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씻으면 돼. 우와, 신기해. 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하! 응? 뭐야? 왜 멈춘 거야? 아이, 미안. 멈추는 법을 설명해 주느라. 뭐? 로기 입고 할아버지 같다. 정말. 이번엔 연료 충전하는 법을 알려줄게. 먼저 여기에 정확하게 멈춰서야 해. 아. 그리고 연료 뚜껑을 열고. 우와. 다녀, 아까 날 놀렸겠다. 연료를 충전하면 돼. 충전을 시작합니다. 로기 더. 어? 뭔 일 있었어? 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여기는 실내 실습장이야. 여기서 가상으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어.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트, 그럼 한번 해봐. 응, 알았어. 너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실망하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맞아. 랑이는 처음엔 더 못했어. 뭐? 내가 언제? 언제긴? 시투한테도 혼났었잖아. 라니, 넌 연습도 안 한 거니? 안 그랬거든? 얘들아, 그만해. 아, 그래, 이번엔 똑똑한 라니가 다른 데를 소개해주는 건 어때? 됐어, 난 은행 가야 해. 라니야! 라니야! 꼬마 버스 타요! 은행을 바친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라니야! 어? 다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응! 하트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주고 왔어! 아, 그러셔? 다들 정말 고마웠어. 나 먼저 갈게. 다들 하트가 오고 나서 이상해지셨어. 라니야! 어?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시내 구경 좀 시켜줄래? 내가? 응. 라니랑은 왠지 말도 많이 못해본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러자. 정말? 약속한 거다. 내일 봐. 응. 뭐야,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구나. 내일은 좀 잘해줘야겠다. 어떡해. 무슨 일이지? 왜 그래, 하트? 무슨 일이야? 어? 선물로 받은 사이렌이 없어졌어. 뭐라고? 분명 여기다 뒀는데 어떡해. 울지 마, 하트. 잘 찾아본 거야? 그렇다면 누가 몰래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그래! 라니, 네가 가져갔지? 뭐? 아니야, 내가 왜? 아, 왜긴? 넌 처음부터 하트의 선물을 부러워했잖아. 하긴. 아, 라니야, 정말 네가 그런 거야? 뭐? 너희들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이런 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로기! 어디가? 선물이 어디 갔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선물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로기, 너? 정말 너무해! 라니야! 잠깐만! 화풀어. 친구들이 정말 의심하는 건 아닐 거야.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니야... 결국 밤이 되도록 라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물은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싸우고 왜 이렇게 된 거지? 어? 하트, 표정이 왜 그래? 하나 언니... 그게... 어? 그건... 아, 이거 찾았구나. 문제가 좀 있어서 시내에 가서 받고 왔어. 네? 어떡해, 라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하트! 정말 너무해.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따지고 보면 하트가 보관을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너무 깜깜하네. 무서운데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라니야. 어? 라니야. 저건 하트잖아. 라니야, 어디 있니? 뭐야, 날 찾으러 온 거야? 길도 잘 모를 텐데. 오해밖에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치,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죄송해요. 무슨 일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다가 그만. 소중한 가족?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늦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 안 돼요. 꼭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가 정말.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제 친구가 절 찾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라니.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라. 어서 집에 들어가고. 네. 라니. 길도 모르면서 밤에 혼자 나오면 어떡해. 미안. 어서 돌아가자. 저기 라니야. 괜히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나 잃어버린 거 찾았어. 그래?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난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가족이라며. 어? 네가 그랬잖아. 소중한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니야. 어서 돌아가자. 우리 내일은 시내 구경 가야 하잖아. 라니야, 정말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 됐거든. 자자, 얘들아.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뭘 좀 샀는데 한번 볼래? 짜잔. 우와, 예쁘다. 그동안 라니한테 제대로 선물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우와,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우와, 정말 고마워요. 대신 다시는 친구랑 싸우거나 밤늦게 나가면 안 된다. 네. 라니 공주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난 세상에서 라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과 하트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청소차가 된 로기. 화창한 오후, 청소차 러비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어? 저게 뭐지?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둔 거지? 빨리 치워야겠다.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하고 있어. 어? 누가 쓰레기를 쌓아놨지 뭐야? 쓰레기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성이라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구나. 몰랐어. 그래도 이렇게 잡동사니를 쌓아두면 위험하니까 치우는 게 좋겠어. 뭐? 잡동사니? 무슨 일이야? 내가 애써 만든 성을 쓰레기라잖아. 이건 절대 못 치워. 청소 장비가 고장 났나 봐. 어때요, 하나 누나? 완전히 망가졌나 봐. 아무래도 청소 장비를 교체해야겠어. 네? 장비는 새로 주문하면 되는데 배달되려면 아마 이틀은 걸릴 거야. 이틀이나요? 그럼 그동안 청소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창고에 옛날 청소 장비가 있을 거야. 그걸 달아주면 되겠다. 이게 그 청소 장비예요? 그런데 러비한테는 조금 커 보이네. 당장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어쩌죠?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동네가 엉망이 될 텐데. 이게 다 로기 때문이야. 내가 뭐야? 네 잡동사니들 때문에 고장난 거잖아. 아, 그래? 이 정도 크기면 로기한테 맞을지 모르겠다. 저한테요? 자, 다 됐다. 정말 딱 맞네. 멋진데, 로기. 이제 로기가 대신 청소하면 되겠다. 좋아, 그러니까 청소 내가 하지 마. 괜찮겠어? 힘들지 않을까? 이 로기님이 못하는 건 없다고. 두고 봐, 멋지게 해낼 테니까. 그래, 내일 청소는 로기한테 맡기고 러비 넌 오랜만에 좀 쉬어. 네? 아, 네. 러비야, 그럼 우리 내일 같이 소풍 갈래? 소풍이라고?
그래, 바람도 쐬고 신나게 놀다 오는 거야. 좋아, 정말 재밌겠다. 우와, 잘된다. 그럼 잘 부탁할게. 이렇게 로기는 하루 동안 청소차가 되기로 하고 러비는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로기, 일어나. 청소하러 갈 시간이야. 해도 안 떴는데 벌써요? 밤새 더러워진 도로를 치워야지. 러비는 늘 이렇게 해왔어. 에이, 다들 자고 있는데. 어서 다녀와. 로기 파이팅! 네. 졸려. 괜히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로기? 어? 패트! 아침 일찍 웬일이야? 오늘 하루 동안 러비 대신 청소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야, 그거 멋진데? 오늘은 로기가 도시를 깨끗하게 지켜주겠구나. 제가요? 당연하죠. 그럼 수고해. 잘 부탁한다. 네. 생각해보니 청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로비야, 오랜만에 놀러 나오니까 좋지? 응, 시원하고 정말 좋아. 오늘 우리 신나게 놀자. 응? 와! 어? 왜 그래, 러비? 아, 저걸 어떡해! 어? 빨리 치워야 하는데. 맞다, 청소 장비가 없지. 러비, 오늘은 청소는 입고 편하게 놀자. 그래. 로기러기, 로기러기, 쓱싹쓱싹 청소바스, 붕붕붕, 싱싱싱, 깨끗한 게 정말 좋아. 역시 이 로기님은 뭐래도 잘한다니까. 어? 저건 어서 가서 치워야겠다. 청소는 저에게 맡기세요. 세상 옷인데 다 젖었잖아. 정말 죄송해요. 어? 저런. 잠깐만요, 크리스. 어? 어디 가니? 흙탕물 마저 치워야지. 아, 안 돼.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죄송해요. 여기부터 빨리 치워야지. 얼른 좀 비켜줘요. 어떡하지? 꼬마 버스 타요. 이 시원한 바람 정말 상쾌해. 나오니까 정말 좋다. 거봐, 같이 오길 잘했지.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좋아. 어? 길에 먼지가 쌓였네.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청소 생각 안 하기로 했지. 저기도. 안 돼, 안 돼. 어차피 청소 장비도 없잖아. 러비야, 왜 안 와?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저건 너무 지저분한데. 도저히 못 참겠다. 러비! 어쩌지? 너 엉망이 됐잖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치우려고 모아둔 건데.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전 그냥 쓰레기를 치우려고. 마음은 고맙지만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잖아. 제가 다시 모아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떡해. 여긴 우리가 치우는 게 낫겠다. 네. 로비야, 괜찮아? 네 말이 맞았어. 청소 장비도 없는데 괜히 청소하려다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갈까? 더 좋은 곳? 이제 놀이터만 청소하면 끝이다. 너 뭐 달고 있는 거야? 설마 청소라도 하려는 거야? 그래, 맞아. 나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 가서 좀 놀래?
그래 알았어. 영차. 아 힘들다. 여기가 청소라니 정말 안 어울리지 않냐? 맞아. 어? 아, 그나저나 스피드. 어? 내가 멋진 거 보여줄까? 그래? 뭔데? 자, 청소 끝. 깨끗하다. 잘 봐.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진짜 멋지다. 그치? 너희들! 어? 기껏 청소 다 해놨는데 뭐 하는 거야? 아 맞다. 어? 청소 중이었지. 깜빡했어. 미안. 우리 먼저 갈게. 너희 거기 안 서. 정말 너무해. 어쩔 수 없지. 다시 치워야지 뭐. 어? 러비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우와 정말 예쁘다. 그치? 이제 기분 풀고 제대로 소풍을 즐겨보는 거야. 응. 하니야 나 잡아봐. 거기서. 꽃잎이. 미안해. 꽃잎이 자꾸 바퀴에 붙어서. 괜찮아. 그런데 러비야, 이 꽃잎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응, 조금. 하지만 저길 봐. 응? 꽃잎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에겐 소중한 추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쓰레기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성이라고! 로기... 저 왔어요. 로기?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다녀왔습니다. 너희 왔구나. 잘 다녀왔니? 네! 로기야, 온통 먼지투성이잖아. 오늘 정말 힘들었지? 힘들기는 재밌기만 하던걸. 그래, 그럼 내일도 청소할래? 싫어요! 안 돼요! 저기, 로기야. 어젠 미안했어. 너한테는 소중한 성인데 자꾸 잡동산이라고 치우라고 하고. 괜찮아. 사실 나도 오늘 청소해보니까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 로기야. 짜잔! 이것 봐. 벌써 새 청소 장비가 도착했어. 우와! 이제 내일부터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자고. 네! 잘됐다. 오늘 정말 힘들어서 혼났어요. 아까는 재밌기만 오늘 했다면서. 오늘 로기와 러비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아요. 저도 이제 다 알아요. 타요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파이어볼 할 시간이잖아. 서둘러야겠다. 너 방금 뭐 한 거니? 아이, 그게요.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시작한다. 나도 빨리 보러 가야 하는데. 가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아, 네. 너 명심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 게다가 타이어가 상할 수도 있다고. 에이, 나도 다 아는데. 듣고 있는 거야? 이러다 다 끝나겠어. 진짜 최고야. 좋았겠다. 난 결국 마지막밖에 못 봤는데. 그러게, 좀 일찍 오지 그랬어. 뭐? 치, 이게 다 하나 누나 때문이야. 하나 누나는 잔소리가 심해. 나도 다 아는 얘긴데. 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타요, 타요. 아, 하나 누나. 이제 일어나야지. 오늘은 쉬는 날인데 좀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 벌써 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네.
자자, 일어났으면 일단 씻어야지. 네, 저도 안다고요. 어? 왜 저러지? 치, 안 그래도 씻으러 가는 길인데 왜 자꾸 보채시는 거야? 얘들아! 어? 안녕! 안녕! 캐리! 봉봉! 아침부터 웬일이니?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내가 멀리 나갔다 올 일이 있는데 혹시 아기 차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어쩌지? 나도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그래? 어떡하지? 아, 제가 할게요! 어? 제가 아이들을 돌봐줄게요! 정말? 다요! 혼자서 괜찮겠어? 그럼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건데요, 뭘! 와, 다요랑 논다! 신난다! 괜찮을까? 그럼 잘 부탁할게! 네! 맡겨만 주세요! 다요, 아기 차들 잘 보살피고 절대 위험하게 놀면 안 돼. 에이, 저도 다 안다고요. 다요, 잘 알아들은 거지? 하나 언니, 늦겠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네, 걱정 마세요. 하나 누나는 왜 저렇게 걱정이 많지? 내가 아직 앤 줄 아나? 그래, 이번에 아이들을 잘 돌봐서 나도 다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다요, 우리 이제 뭐하고 놀아? 뭐 할까? 아, 그래! 날 따라와! 봉봉, 조금만 더! 아, 그쪽이 아니잖아. 괜찮아, 봉봉. 처음이라 그런 거야. 내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여기서 오른쪽. 우와! 우와! 자, 이렇게 멈추면. 아. 우와! 정말 대단해! 나쁘진 않네. 역시 타요가 최고야. 뭘, 이 정도 가지고. 타요, 이제 다른 거 하자.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술래잡기 어때? 술래잡기. 아, 술래잡기 좋지. 타요,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안 돼. 아, 그래, 맞다. 아, 얘들아, 미안하지만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안 돼.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왠지 어른이 된 기분인데. 치, 그럼 뭐하지? 대신 내가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줄게. 재미있는 곳?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얘들아, 다음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해. 다요는 기도 잘한다. 맞아.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 여기야. 우와! 정말 맛있다. 얘들아, 조심해야지. 타요, 이거 뭐야? 아, 내가 시범 보여줄게. 잘 봐. 자, 이제 내려간다. 멋진 걸 해볼까? 야호! 와! 야호! 넌 아직 어려서 위험해. 다요는 안 웃고.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꼬마 버스 타요! 잘하고 있으려나? 왜 그래요, 하나 언니? 타요 말이야, 아기 차들을 잘 돌보고 있을까 해서.
걱정 마세요. 타요라면 분명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 그렇겠지. 안 돼, 얘들아! 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위험하게 놀면 안 돼. 아이, 저도 다 안다고요. 하나 누나도 많이 속상했겠구나. 우와! 얘들아, 이것 봐라. 봉봉! 설마! 별일 없니? 아, 저기, 아, 그게... 왜 그러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요... 아이고, 봉봉, 괜찮니? 네... 걱정 마,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죄송해요, 제가 잘 돌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타요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봉봉! 미안해, 타요. 내가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자, 봉봉, 이제 집에 가자. 네. 타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 오늘 아기 차들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지? 네! 아, 네! 저 이제 하나 누나가 저한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어? 뭘? 사실 요즘 하나 누나 말이 조금 잔소리처럼 들렸었거든요. 어? 그런데 아기 차들을 돌보고 나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타요. 오늘 아침에 투덜거려서 많이 미웠죠? 타요, 넌 아기 차들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릴 때 미웠니? 아니요. 전 그냥 걱정이 됐어요. 나도 그래. 타요가 미울 리 없잖아. 안 그래? 하나 누나, 이젠 정말 말 잘 들을게요. 그 말 잊으면 안 된다. 타요는 이제 하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타요도 조금씩 커가는 거겠죠?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예요. 오늘따라 타요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 기대된다. 얘들아, 너희도 드디어 학교에 갈 때가 됐어. 정말요? 학교에 가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해. 걱정 마세요. 다 알아요. 드디어 나도 학교에 다니게 됐구나. 학교에 가면 자기소개도 하겠지?
어떻게 하면 인기 만점일까? 아, 그래! 안녕, 내 어머, 이름은 다요야! 이렇게 할까? 어? 미안해! 아, 뒤에 있는 줄 몰랐어! 괜찮아! 어? 그런데 처음 보는 자동차네? 응, 난 티치야. 이 동네에 처음 와서 둘러보던 중이었어. 이번에 새로 학교에 가게 됐거든. 우와, 정말? 나도 이번에 학교 가는데. 그럼 우리 친구네? 응? 아니, 나는... 헤이, 반가워. 난 다요라고 해. 이 동네는 처음이라고? 그럼 내가 동네 구경 시켜줄까? 그게 아니라... 괜찮아. 난 오늘 일 다 끝냈거든. 이 동네는 내가 잘 아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그래. 그럼 날 따라와. 야, 열라 아니도 학교에 가는구나. 네, 정말 설레요. 학교에 가면 재밌는 일도 많을 거야. 그래, 맥스처럼만 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에 맥스가 장난을 치다가 흙을 선생님한테 몽땅 쏟았거든. 그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그 바람에 얼마나 풀이 죽었었다고. 아니,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맥스가 풀이 죽을 정도면 선생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가 봐. 축하해, 로기. 벌써 의젓해 보이는데? 당연하죠. 이제 학교 다니는 버스잖아요. 처음 학교에 가면 많이 떨리겠지만 마음 편하게 가죠. 그래, 너무 긴장하다가 프랭크처럼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네? 프랭크가 실수를 해요? 프랭크가 호수에서 물을 줄줄 흘리는 바람에 교실이 물바다가 됐거든. 정말이요? 아, 그건 선생님 앞이라 너무 긴장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프랭크가 그렇게 긴장을 했을까? 고마워, 타요. 덕분에 구경 잘했어. 이 정도쯤이야. 그럼 이제 동네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까? 재미있는 곳? 바로 여기야. 정말 멋지지? 우리가 노는 놀이터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 미끄럼틀부터 탈까? 난 괜찮은데. 에이, 겁내지 마. 하나도 안 무서워. 괜찮다니까. 야호! 어때? 재밌지? 우리 한 번 더 탈까? 아유. 캐리, 봉봉, 안녕. 마침 잘 됐구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아기 차들 좀 돌봐주겠니? 아, 그럼요. 문제 없어요. 우리 뭐 하고 놀까? 아, 그래. 학교 놀이 어때? 학교 놀이? 응, 학교처럼 선생님이랑 학생 역을 정해서 노는 거야. 아, 재밌겠다. 맞아, 맞아. 그래? 그럼 내가 선생님, 너희는 나 학생이야. 그럼 시작한다. 다요 선생님. 그럼 먼저 음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네.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많이 많이 닮았네. 맛있는 식빵을 많이 많이 닮았네. 어허 어허,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다시. 네모난 버스는 무얼 선생님! 근데 네모가 뭐예요? 그야, 네모는 네모지. 그럼 식빵은 뭐예요? 식빵은 네모난 빵이에요. 그럼 네모는 뭐예요? 그만 그만. 지금은 음악 시간이에요. 노래를 불러야지. 잠깐만. 어? 얘들아, 여기 타요의 창문이 보이지? 저렇게 반듯반듯한 모양이 바로 네모라는 거야. 그리고 식빵은 저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빵을 말해. 나 알아요.
봉봉 식빵 본 적 있죠? 그럼 이제 박자를 맞춰줄 테니까 다시 노래를 불러볼까? 네!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 우와, 티치는 정말 자상하구나. 학교 선생님도 꼭 티치 같았으면 좋겠다. 꼬마 버스 타요. 이제 오늘 밤만 자면 학교에 가는구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상냥한 분이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걸. 맞아. 왜? 오늘 들었는데 프랭크의 예전 선생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셨대. 뭐? 얼마나 무서웠으면 용감한 프랭크가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맥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엄청 혼났대. 정말? 말한다면 혼내줄 거야. 정말 선생님은 무서운 분일까? 얘들아.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너희들이 학교에 갈 때 다는 배지야. 얼른 달아주세요. 자, 됐다. 우와! 이건 학교에 갈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 네! 다음 날, 드디어 꼬마 버스들이 학교에 왔어요. 우와! 여기가 학교구나! 정말 멋지다! 어? 타요, 네 배지 어디 갔어? 어? 정말? 배지가 없잖아! 에이, 배지가 없으면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텐데. 어쩌지? 안 되겠다, 너희들 먼저 들어가! 타요! 배지야, 어딨니? 타요! 어? 티치!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그게 배지를 잃어버려서. 어? 티치, 너도 배지가 없잖아? 어? 배지를 안 달고 가면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무시무시하다고? 너무 걱정 마. 안 무서운 분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다들 무서운 분이라고 했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학교 가지 말자. 뭐? 이대로 가서 혼날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거야. 타요, 사실 나도 처음 학교 가는 날이라 진짜 떨리고 긴장돼. 하지만 타요가 같이 가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진짜? 당연하지. 타요, 나랑 같이 학교 가자.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응? 고마워. 안녕, 얘들아. 안녕, 타요. 어서와. 타요, 백지는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어? 근데 티치는 어디 갔지? 어? 이상하다.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얘들아! 어? 선생님 오신다! 티치는 왜 안 들어오지? 곧 선생님이 오실 텐데. 저건 티치잖아. 다행이다, 잊지 않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티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티치가 선생님이라고?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자, 모두들 배지는 달고 왔나요? 네! 혹시 배지를 안 달고 온 학생 있으면 바퀴를 들어보세요. 배지는 학생이라는 걸 알리는 중요한 표시니까 다음부터는 꼭 달고 오세요. 네. 여러분, 학교에 처음 오니까 정말 떨리죠? 네. 선생님도 이 동네에 처음 와서 여러분처럼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친구가 친절하게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학교까지 같이 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도 서로 도와주면서 앞으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봐요. 그럼 다들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꼬마 버스들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타요도 자상한 선생님 티치 덕분에 앞으로가 더 기대됐답니다.